왠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야. 그치? 밖에서 샤워한 거 같지? 우산 벗고 한번 뛰어볼까? 못다 이거. 근데 저 비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내가 알기로는 토끼가 쉬어하는 거래. 너 내 친구라고 하면 나 되게 정말 정말 눈감을 거야. 토끼가 쉬어하는 게 아니고요, 곰돌이가 물 뿌리는 거야. 허니 이렇게 똑똑한지 몰랐는걸? 근데 우리 둘 다 좀 얘기하는 게 과학적이진 않아 보여. 대리 선생님 부탁했다. 대리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 우리 친구들, 실험기자님들 잘 지냈나요? 아, 나 지금 아까 방금 들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인사를 못하겠어. 자, 과학의 세계로 빠져들 닥터 레미요. 아, 허니랑 프랭크가 정말 놀라운 과학의 세계를 알려주셨죠? 곰돌이가 막 물을 붓고 막 이렇게 토끼가 쉬야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비의 풍경, 과학의 원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짠짠!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비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발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순환 회전판을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물방울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먼저는요, 물들이 이렇게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막 물에서 흐르고 있다가 물에서 놀고 있으면서, 이렇게 물에서 놀고 있는데 물이 햇빛과 만나면서 물이 마르기 시작해요. 마르면서 물이 공기 중에 떠도는 수증기로 변하다가 이렇게 구름이 되었다가, 구름이 많아지면서 먹구름이 형성되면서 비로 내리고 다시 땅을 적시고, 땅과 물을 적시고 강을 적신 이 빗방울들이 다시 햇빛을 받으면서 햇빛과 함께 수증기가 되어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또 많아지기 시작하면 먹구름이 돼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돌고 돌면서 순환하는 구조를 일으키면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바로 이 물방울의 여행이 비가 내리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토끼가 쉬야를 하는 게 아니었다는 점. 자, 이것도 다 모두 어디에 있었다고요? 과학의 원리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물이 있고요, 여기 구름과 하늘이 있네요. 스테이를 가지고 이렇게 물방울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렇게 바닷속에서 막 놀면서 헤엄치고 있어요. 아, 너무 행복하다. 우와, 물이야, 물방울이야. 물방울 친구들이 이렇게 놀고 있다가, 햇빛이 쫙 비추면서 물방울들이 햇빛을 만나면서 어디에 들어가요? 이 구름 속에 들어가요. 구름 속에 막 들어가다 보니까 구름이 어떻게 변해요? 먹구름이 변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물방울들이 하늘 구름 속에 이렇게 속해 있게 돼요. 속하게 되면서 구름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물들이 많아지겠죠? 물이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다시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물이 되어서 바다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물이 떨어져서 다시 어떻게 돼요? 바닷물의 호수가 되고, 이 바닷물의 호수된 것이 태양을 받쳐서 수증기로 되어 올라오면서 다시 구름한테 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올라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나요?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무슨 순환? 물의 순환, 빗방울의 여행.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을 때 나는 물이야, 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물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다녀. 몸을 움직여주세요. 헤엄치고 다니다가 햇빛을 만났어요. 햇빛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증기가 되어서 공기를 날라다녀요. 공기를 날라다니다가 구름이 되었어요. 친구들이랑 뭉쳐! 친구들이랑 뭉쳐서 구름이 되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비가 돼요. 쭉쭉쭉쭉 빗방울로 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물의 순환에 여행을 하면서 몸을 순환시키는 운동도 하면 더 일석이조겠죠? 이렇게 우리 냄비 또 압력 밥솥들도 수증기가 일어나면서 밥이 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온천에 가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이렇게 하얀색 연기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기관차도요, 이 수증기의 압력과 원리를 이용해서 기차를 움직이는 과학의 원리를 적용시켰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보면 이런 작은 물방울의 힘 하나가 모여서 엄청나게 큰 과학의 신비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배울 수 있었어요. 우리가 궁금했던 점이 발견되었나요? 좋아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나고 궁금한 과학의 세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